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와이어리스 랜, 무선 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랜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런 취약점이 있었어요. 이 취약점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무선 랜에 대한 인증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 발단이 뭐냐면, 무선 랜은 이런 취약점이 있었어요. 먼저 도청이 가능했다는 거죠. 무선 데이터 도청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AP에 접속을 할때뭐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어세스 포인트를 설정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세스 포인터가 어떤 해커 같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을 때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내용들을 다 캡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도청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음 도수 공격, 대량의 무선 패킷을 전송하여 무선 랜을 무력화가 가능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공격이 있었으면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선 랜 주파수가 있거든요. 주파수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4기가, 5기가, 2.4기가 이렇게 주파수를 쓰는 대역이 있거든요. 그 대역에 대해서 강한 전파를 송출하면 데이터가 주고받는 것을 못 방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불법 어세스 포인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빼낼 목적으로 불법적인 AP 있잖아요. 그걸 설치한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커피숍에 가면 다 무선 랜이 다 있잖아요. 무선 랜 어세스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이제 거기에 접속해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걸 설치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거기 안에서 AP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을 다 캡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암호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설령 내가 불법적으로 도청을 한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내용은 알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다 이걸 개선한 이제 기술들이 나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건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취약점이 도청이 있었고, 도수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법 AP를 설치해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들을 빼가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거죠. 비인가 접근이 가능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세스 포인트가 초창기에 설치됐을 때, AP마다 SSID라는 유일한 식별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계층의 맥 어드레스처럼 AP마다 AP를 구분할 수 있는 SSID가 있었는데 이 SSID만 알면 누구나 어세스 포인터에 접속을 할수 있었어요. 접속을. 그래서 지금 보면 AP를 구분한 IP, 유일한 아이디죠. SSID가. 무선 랩 패킷의 헤드에 더 붙여진 32바이트 고유 식별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으로 어세스 포인트에 연결을 할때 SSR 그 어세스 포인트가 우리한테 정보를 보내줘요. 그 안에 SSID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SSID를 선택을 하면 그 어세스 포인트하고 이제 이용해서 무선되는 마음대로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이것만 알면 바로 접속이 됐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접속 못하죠. 최소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패스워드 입력 안 하면 어세스 포인트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패스워드도 없이 접속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보안에 신경 쓴게 뭐냐면 맥 어드레스 필터링이라는 게 뭐냐면 AP에 접속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를 미리 수동으로 다 입력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죠. 커피숍 같이 사용자들이 불특정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곳에서니까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회사 같은 경우에 쓰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 그럼 미리 그 사람들이 어세스 포인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를 수집하는 거죠. 만약 너는 핸드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핸드폰의 맥 어드레스 값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어세스 포인트에 입력을 해서 그 어세스 맥 어드레스가 아닌 맥 어드레스 등록된 맥 어드레스가 일치하면 어세스 포인트 무선 랜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원시적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비인가 접근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 우리 같이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최소한 아이디 패스워드 이거 물어보는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인증 관련된 프로토콜도 없었어요. 그때 이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SSID 노출 같은 경우는 무선 AP에 인증이 없는 경우 무선 AP에 SSID를 획득 가능하고 획득한 SSID를 통해 무선 AP에 자유스럽게 접속이 가능했다는 거죠. 보안에 아주 취약한 형태였죠. 자, 그다음 맥 주소 노출. 정상 사용자 그러니까 어세스 포인터에 내가 비록 내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맥 어드레스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패킷을 조작해서 맥 어드레스를 조작해서 제가 그 어세스 포인트에 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맥 주소 노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해서 어세스 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다. 내가 비록 맥 어드레스가 AP에 기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기술적 취약점이었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802.11 그다음에 802.11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더 강한 암호와 더 강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802.11i가 생긴 거죠. 초창기에는 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점을 해결 기술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IEEE 802.11 무선 랜 표준이 생겼고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 인증을 할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했고, 근데 이 인증이 너무나 보안에 취약해서 이걸 개선시키고자 나왔던 게 IEEE 802.11i인 거고. 그래서 802.11은 어떤 것만 있는 거예요? WEP만 있는 거고, 802.11i에는 뭐가 있어요? TKIP, CCMP, 그 다음에 EAP. 이렇게 더 진보된 그 인증 알고리즘이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802.11하고 802.11i의 차이점 구분하셨죠? 네. 제가 다시 말할 건데. 자, 이걸 얘기할게요. 이거. 무선 랜 표준이 생겼어요. IEEE 802.11. 이게 생긴 이유가 뭐다? 이런 기술적 취약점 때문에 생긴 게 이거다. 너무 글자가 적은가요? 제가 너무 작게 했나? 아, 좀 크게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늦게 발견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결점들을 취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802.11인 거죠. 자, 802.11은 1997년에 만들어졌어요. 무선 랜에 대해서 802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일련의 표준 규격이에요. 프로토콜이죠. 물리계층 맥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란 거예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냥 데이터 링크 계층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데이터 링크에서 인증에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선 이더넷이라고 또 불립니다. 갇힌 그렇다는 거지. 이더넷하고 같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갇힌, 이더넷은 뭐예요? 유선 넷에서 쓰는 거예요. 유선 넷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선 랜이죠. 예, 그걸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초창기에 무선 랜의 표준이 있었는 구조가 있었는데 BSS하고 ESS예요. 이 B는 베이직이에요. E는 익스텐드예요. 그러니까 베이직을 BSS를 더 확장시킨 게 ESS예요. 자, 보시면 뭐냐면 무선 랜을 기본 블록으로 기본 서비스 세트를 정의. 그래서 무선국이 있고 중앙 기지국 또는 접근점, 어세스 포인터가 있어요. 보면 이거죠. 이런 구조죠. 이게 왜 이렇게 중복할 필요가 없는데 왜 중복을 했는지 모르겠네. 제 말은 같은 글자가 두번 들어갔다는 거죠.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게 DSS예요. 이거 하나만 보세요. 여기 보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무선국. 우리가 알고 있는 PC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중앙기지국 또는 접근점, 어세스 포인터.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거 무선국 외우고 중앙기지국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문제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BSS하고 ESS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끝나는 거고 그냥 그림만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PC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요?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게 어세스 포인트 우리가 알고 있는 어세스 포인트. 우리 집에 보면 안테나 두 개가 꽂혀 있는 거 기계 있잖아 조그만 거 조그만 상자로 돼 있는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무선 랜이잖아요 이거 얘가 내용을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ESS에는 이런 블록들을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ESS 구조라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이런 게또 시험에 나올지도 않고. 예. 자, 802.1X. 2001년, 802.11i는 2004년이에요. 자, 그러면 802.11하고 802.11i는 이 무선 랜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IEEE에서 만든 802 기술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11이 있고 11i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WEP에 관련된 게 802.11이에요. 근데 WEP가 너무 보안이 약하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WPA가 있고 WPA2가 있고 WPA3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다? 802.11i에서 제정이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802.1x는 뭐냐? 얘는 어떤 암호화 프로토콜 아니면 무결성 프로토콜 이거하고 상관없이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런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무결성 기법을 무결성 프로토콜을 그 지정한 게 아니라 얘는 어떤 거냐면 802.11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802.11i도 사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기술을 만든 거예요. 802.1x가 어떤 건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얘는 포트 베이스드 네트워크 어세스 컨트롤이에요. 무선 랜을 접속하는 방법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 기반이 있어요. 포트 기반. 이 포트 기반이 뭔지는 설명드릴게요. 포트 기반의 접근제예요. 포트를 기반으로 한 접근제예요. 그리고 802.1x는 유선과 무선을 다 아울러요. 아시겠죠? 이건 무선에서도 쓸수 있고 유선에서도 쓸수 있어요. 이건. 자, 포트 기반이 뭐냐면 포트 베이스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선은 스위치 내 물리적인 포트 단위. 그러니까 물리적인 포트 단위가 뭐예요? 우리가 USB를 꽂을 때 단자가 있잖아요. 그 단자를 말한 거예요. 유선에서의 포트는 그 단자예요. 단자. 꽂는 연결점. 선들을 연결하는 연결점이고, 무선에서는 AP 및 무선 단말 간의 결합 단위예요. 자, AP에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포트 기반이라는 것은 3명이 접속했다고 하면 포트가 3개인 거예요. 3명. 각각 3명마다 포트가 틀려진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옛날에는 사용자가 3명이든 10명이든 그 사용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용자를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용자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용자는 데이터를 적게 사용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는 불법적인 어떤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어떤 사용자는 아주 충실하게 법을 잘 준수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사용자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걸 구분을 못했는데 802.1x가 제정되면서 포트 기반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무선 랜에서 포트 기반은 뭐냐면, 사용자가 10명이 접속하면 10개의 포트가 생기기 때문에, 포트가 다 구분이 될수 있고, 그래서 그 포트가 얼만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불법적인 사용자인지, 아니면 그 일반 사용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게 뭐다? 802.1x예요. 얘는 암호화나, 아니면 무결성이나, 이런 프로토콜하고 전혀 연관없이, 그냥 유선하고 무선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만 가금을 할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많이 쓰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데이터를 조금 썼으면 적게 내야 되잖아요. 그 기반을 마련한 프로토콜이 802.1x예요. 그래서 얘는 무선에서도 쓸수 있고, 유선에서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금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 포트를 막는다든가 이런 개념은 유선에서도 필요하고 무선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은 어디서든 다 필요하다. 그래서 802.11, 802.1x, 802.11i를 구분할 수 있겠나요, 이제? 네.
모든 IEEE 802 표준 계열에 적용 가능하다. 이게 보면 포트 단위로 개별 가금, 사용 제한, 대역 할당 등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자별로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네. 특징, 802 표준 계열에 적용 가능하다. 유무선 모든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느냐? 무선 랜 접속 방식에서 사용한다. 802.1x는 주로 무선 랜에서 쓰고 있다. 전송 메커니즘. 802.1x는 실제 인증하고 상관없어요. 인증이 어쩌는 거예요? 인증에는 암호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결성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냥 포트 단위, 사용자 단위로 인증 메시지의 전자론, 이걸 사용자 단위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기술을 제공한 게 802.1x라는 거예요. 그 주로 EAP, 인증 메시지 전송을 위한 EAP 때 쓰는 거죠. EAP 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02.1x EAP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EAP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WPA3에서 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WPA2의 엔터프라이즈. 퍼스널 아니에요? EAP가 쓰는 곳은 어디예요?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802.1x EAP라고 하면 802.1x를 기반으로 한 EAP인데, EAP는 뭐예요? 인증 수단이죠. 인증. 어떤 인증 수단이에요? 암호화하고 그걸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EAP는 어떤 거예요? 확장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EAP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어요. PAP를 쓸 수도 있고, TTL을 쓸 수도 있고, PASS를 쓸수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걸쓸수 있다는 거죠. EAP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상위 개념의 어떤 기술이에요. 예.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름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WPA3의 엔터프라이즈를 이렇게 구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WPA2의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용어가 정확하게 우리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쓰는 것 같아요. WPA는 TKIP이에요. WEP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이 WPA이고, 그때 TKIP을 쓰는 거예요. WPA2는 TKIP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CNP라는 걸 만들어서 CCNP예요. 그리고 WPA3에 퍼스널이 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퍼스널은 WPA2까지만 써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에서 우리가 EAP를 쓰는데, 이건 기업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쓰는 핸드폰이 있고, 어떤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우리는 해석을 해서 이걸 뭘 물어보는지는 이제 각자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주로 EAP 인증 메시지 전송을 할때 도와주는 거죠. 802.1x는 EAP를 차용하여. EAP,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EAP, 802.1x 위에 EAP가 있어요. 802.1x는 뭘 지원한다? 사용자별로 과금이 될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고, EAP는 뭐예요? 인증 기술이죠. 인증 기술. 근데 옛날에는 인증 기술이 그 하나만 지원했는데, 인증 기술, 뭐, TKIP이라든가 CCNP 이렇게 WP 이렇게 하나만 했는데, 요즘에는 뭐다?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로 만들었다. EAP는 그런 프레임워크다. EAP가 어떤 데서는 MD5를 쓰다가 MD5가 보안이 뚫렸어. 해커한테. 그러면 EAP는 바로 TLS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TLS로 바꾸다가 TLS가 또 뚫렸어. 그러면 그것부터 더 뛰어난 PAP를 통해서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EAP예요. EAP가 인증은 아니에요. EAP는 확장적인 메커니즘이고, 이 EAP를 통해서 얘가 PAP 알고리즘을 채택할 수도, 인증 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채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EAP가. 예.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EAP를 쓰는 거죠. 기업에서는 보안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 802.11i는 802.11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증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11i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KIP, 그 다음에 뭐야, CCNP,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저 이걸 지원하는 거죠. 802.11맥에 대한 보안 및 인증 메커니즘 확장, 보안이 취약했고 802.11이 보안이 취약했고 WP 그다음에 인증 메커니즘을 확장한 거죠. 어떻게? 옛날에는 WP, TCAM, CCNP 이렇게 하나만 썼는데 이제 어떤 거? EAP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유동성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확장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이제 제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802.11, 802.1x, 802.11i 이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802.1x는 802.11과 802.11i를 다 지원할 수 있는 하위 개념의 테크닉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02.11에 많은 주요 표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외워야 된다? 이 2.4기가. 그다음에 채널. 주파수니까 이런 채널 같은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난 틀리고 한 문제 틀리겠다. 하면 안 외워도 돼요. 맞죠? 많이 나왔자 한 문제예요. 정말 재수 나쁘면 그 필기가 아닌 실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실기에서 나오면 뭐 10점, 15점이 까일 수도 있는데 막난 그래도 이거 외우는 것보다 그게 낫다 하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나는 만약 나오면 그것도 나는 획득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10조 802.11 2.4기가헤르츠 프리퀀스. 그다음에 얘가 대역 폭은 2메가bps까지. 맥시멈 2메가, 54메가. 이거 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20m, 35m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이 연도도 외울 필요 없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단지 이거면 이거 이세 개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세 개.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뭘 한다?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작게 또좀 확대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하면서도 잊어버리네요. 조금 이렇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것까지 중요한 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외울 사람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우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재수인 거예요. 나오면 뭐한 문제, 한 필기에서 한 문제 틀리면 돼요, 그냥. 근데 실기에서 나오면 뭐 10점 뭐 다른 거잘 하면 되니까. 예.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디램이 용량이 좀 작아서 세부에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리 디램을 용량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제 802.11에서 지원하는 WP가 뭔지, 802.11i에서 WPA2, WPA3 이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해 볼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요. 우리는 공부를 할때 연관적인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을 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WLAN, 와이어리스 LAN, 무선 LAN 구간이에요. 무선 LAN 구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데이터의 인증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은 뭐가 있다? WEP가 있다. 이게 802.11. 제가 이번에 좀잘 적을게요. 802.11. 그 다음 WPA2 이런 것들, 퍼스널 엔터프라이저. 이건 또 WPA3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름이 천차만별인데, 아, 이게 나왔을 때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이건 뭐예요? 802.11i. 그리고 EAP라고 있어요. 얘는 어디서 지원하는 거다? WPA2 엔터프라이즈에서 지원한다. 이거. 그리고 EAP가 선택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있다. TTLS가 있고, PAST가 있고, TLS가 있고, PW2, SIM 또 밑에 또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있다라는 거죠. 자, 퍼스널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바뀌는 거죠. 얘는 WPA 그 다음에 WPA2를 지원하죠. 얘는 EAP를 지원하지 않아요. EAP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TKIP을 쓰는 거죠. TKIP. 얘는 CCNP를 쓰는 거죠. 얘는 WP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죠. 이게 이제 무선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세스 포인트에 연결되는 거죠. 무선 구간. 무선. 이게 무선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인증을 제공하는 이 계층은 어떤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 레이어 2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하면 그 무선에서 뭐야 정보 보안 기사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는 된다. 근데 제가 이까지 학점까지 가는 이유는 저한테 요청하신 분이 이 GTC에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이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까지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들으면 되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해서 여러분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나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때 들었던 기억 살짝 기억나면 그걸 그냥 적으면 된다. 예? 이 정도? 무선 구간이에요.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구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무선 구간이고, 자, 이 구간. 이제 이 구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유선 구간이죠, 유선. 선이 있죠? 자, 여기까지는 무선이지만 여기서 AP부터 스위치에 연결되는 거다 유선이에요. 유선이요. 유선이요. 자, 그리고 그 크게 구분하면 우리가 이까지 잘 해야 되는데 이까지가 뭐예요? 랜이죠. 랜. 아파트 생활에서 아파트에서 커버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뭐예요? 웬 구간이죠. 웬? 웬? 웬 구간이요? 자, 랜 구간에서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UTP 케이블을 써요. UTP 케이블. UTP 케이블이 뭐냐면 언실드드. 실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영어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언실드 트위스트 꼬여진 거예요. 페어. 페어니까 라인이 두 가닥이 있는 거예요. 두 가닥. 두 가닥이 꼬여졌는데 실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드. 실드 됐다는 말이에요. 두 가닥이 이렇게 꼬였어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꼬였는데 이렇게 꼬였는데 이 라인에 은박지를 씌울 수가 있어요. 은박지를 이 라인에 은박지를 이렇게 씌울 수 있다고 얘기다. 은박지를 씌울 수 있어요. 은박지를 씌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다음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 더 어려워지죠. 은박지 안 씌우면 더 쉽잖아요. 근데 은박지 씌운다는 건 뭐예요? 이 라인 간의 간섭이 전기적 신호가 가면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실드 해주면 은박지로 쌓아주면 뭐 한다? 간섭이 없어진다. 통신 효율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실드 해주는 거에 있어요. 실드. 그러면 그 실드를 해주는 구간은 우리가 쓰는 UTP는 언실드, 실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해주는 데는 어떤 곳이 있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런 비싼 라인들 같은 걸 설치하겠죠? 누가 뭐 회사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렇게 그걸 하겠죠? 아니면 통신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할 거예요. 네, 그 구분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UTP 케이블이라고 하고 우리가 랜 케이블이라고 하죠. 랜선이라고 다 랜선이라고 랜선 랜선이라고 불러요. 그 이게 하드웨어잖아요. 선 모양이 하드웨어. 그래서 우리는 UTP 케이블을 쓸 때는 어떤 프로토콜을 쓴다? 레이어 2에서 이더넷 프로토콜을 쓴다. 레이어 2에서. 자, 그러면 웬 구간도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이게 무선으로 된게 아니고 모든 게다 선으로 연결됐어. 얘도 선으로 다 연결돼 있고 이 부분만 무선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선으로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랜 구간에서는 UTP 케이블을 쓰고 랜 UTP 케이블, 랜선이라는 UTP 케이블을 쓰는데 이때 쓰는 UTP 케이블에서 통신을 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 뭐다? 이더넷이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자, 그다음에 웬 구간. 여기서 쓰는 케이블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이 뭐다? 만약 HDLC, 시스코에서 만든
HDS를 쓰고 있다면 뭘 쓴다? 얘들은 시리얼 케이블을 쓴다. 시리얼 케이블. 자, 문제. 만약 이 게이트웨이부터 이까지가 만약 선을 UTP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쓰는 프로토콜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얘는 이더넷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UTP 케이블을 깔아놓고 이걸 HDLC에서 통신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UTP 케이블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이 이더넷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HDLC에서 최적화된 케이블이 시리얼 케이블에 최적화된 게 HDLC고 시스코에서 만든 거고, 만약 시스코에서만 시리얼 케이블로 이게 연결돼 있다면 HDLC 통신해야 돼요. 지금 레이어 2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계층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 하드웨어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 UTP가 될 수도 있고 시리얼 케이블이 될수 있어요. 케이블이 될수 있어요. 이거 하드웨어잖아요. 선인데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하고 가장 맞물려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 계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데이터 링크, 지금 데이터 링크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구간, 웬 구간에 내가 UTP 케이블을 깔았다. 그러면 뭘 쓴다? 이더넷 프로토콜 쓴다. 근데 옛날에는 왜 맨에서만 UTP를 쓰고 웬에서는 UTP를 사용하지 못했냐면 얘가 대역폭이 100메가밖에 안 됐다. 100메가. 한 번에 조송할 수 있는 게 100메가 BPS밖에 안 된다. 요즘에 영화 한 편이 1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 구간에서 너무 대역폭이 적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UTP 케이블을 라인으로 하드웨어로 설정하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UTP 케이블이 성능이 좋아져서 1기가, 10기가까지, 뭐 100기가까지, 뭐 이런 것들이 대역폭을 지원하는 그 UTP 케이블이 만들어진 거죠. 케이블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더넷도 이웬 구간에서 쓴다. 그러면 웬 구간에서 이더넷 썼다는 것은 무슨 케이블을 쓰고 있다? UTP 케이블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HDSE를 그 시스코에서 만든 HDSE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면 여기 이 구간의 라인들은 연결된 라인들은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거요. 이게 UTP 케이블이에요. 랜 이더넷 구간에 사용. 지금 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게 랜선 UTP 케이블이에요. 자, 이게 시리얼 케이블이에요. HDS는 시리얼 케이블이에요. 하드웨어적으로 틀리죠? 이게 생긴 거? 틀리죠? 그럼 이걸 라인에서 전기가 통할 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다 틀리겠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는 거예요. 시리얼을 쓰면 HDLC 프로토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랜선이면 뭐다? 이더넷 프로토콜을 쓰는 거예요. 레이어 2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얘기됐고 이제 마지막 이거죠. 자, 여기 구간에서 인증이에요. 이게 인증 프로세스, 인증을 지원하는 거죠. 인증. 인증을 지원하는 거고, 자, 여기서 얘들, 이더넷, 그 다음에 얘들, 얘들은 뭐예요? P2P죠. P2P. 데이터를 그냥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으면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냥 전송. 인증하는 게 아니죠. 전송하는 거죠. 이렇게 전송해 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 레이어 계층이고, 그 다음에 인증하고 관련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이 인증하고 관련된 거, 이게 얘네들은 무선 랜에서 인증이고, 이건 유선 랜에서 인증이에요. 이건 유선에서의 인증이에요. 인증. 얘는 무선에서의 인증이고, 제 발음이 좀안 좋아요. 자, 이 기층 얘들은 그냥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 데이터 전송하는 애들이지, 뭐 얘들이 뭐 인증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우리 유선 랜에서 인증하고 상관없는 것은 2계층에서는 뭐다? PPTP, L2F, L2TP, 그다음 3계층에서는 뭐다? IPsec.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ESP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EAP하고 공부하다 보면 EAP였는지 ESP였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어주는데 구분하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EAP하고 ESP가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웹에서 보면 암호 알고리즘이 RC4예요. RC4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AES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어요. AES 암호 알고리즘인데 이게 그 RC6가 있어요. RC6. 옛날에 시험 문제 있었어요. 근데 무선 랜에서 쓰는 WPS는 그 암호 알고리즘이 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것도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그래서 제가 RC4인지 RC6인지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RC6를 쓴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는데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유사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AP하고 ESP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4계층에서는 SL TLS가 있고 7계층에서는 SSH가 있다. S가 이 뒤에 붙잖아요. 이건 뭐다? SSL TLS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다. 맞죠?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S가 뒤에 붙은 애들은 그렇고 S가 앞에 붙은 애들은 뭐다? SSH를 쓴다. 암호화 통신을 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연관된 것들을 싸그리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제 쪽에 보면, 저한테 동영상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인증방식, 이걸 지금은 초보님이 한 거, 인증방식 PAP, GTC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물론 지금 라우터도 해야 되고 할거 많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KHAN, 이 칸이라 발음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거고, 이걸 먼저 할 거, 이거 끝나면 두 번째는 이거 할 거고, 세 번째는 라우터를 들어갈 건데, 그 다음에, 카이로스 박랑자님이 IP 색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연관되는 걸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에다 좀 추가를 좀 시켜 놓을게요. 추가를 수정을 해서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2계층 PPTP 그 IP 색그 SSL TLS 그 다음에 SSH 이렇게 이것들을 L2F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요청하셨는데 이것만 달랑 하면 연관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번 싹 훑고 지나가는 게 이게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것도 있고 뭔가 이게 형상화시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카루스 박랑남님 걸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제가 직장인이에요. 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쪽에서 이제 막 준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저도 너무 힘이 붙이면 한달 동안 동영상 안 찍고 그래요. 그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텔미만 보고 막 시간을 막 보내고 그래요. 네.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제가 해드릴 건데 그 언젠가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준비하는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 뭐 간단간단하게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라는 걸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이제 다 머릿속에 남으셨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거 할게요. 자, 무선 랜 암호화 기술에서 802.11이요. 이것들은 다 접어버릴 거예요. 너무 크면 정신사나우니까. 자, 802.11에서 WEP라는 인증 프로토콜을 만들었죠. 이름 뭐냐면 유선하고 동등한 프로토콜이에요. 유선하고 똑같은 인증 알고리즘을 내가 제공할 목표로 큰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거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선 랜하고 똑같은 그 인증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때가 1999년이었으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만 했죠. 지금은 이거 아주 쉽게 뚫리는 거니까. 개역 802.11 표준의 최초 버전이에요. 유선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동일 수준의 보안성 제공이 목적. 1999년에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어요. 데이터 링크 보안 프로토콜 802.11b부터 적용.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지울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RC4 알고리즘 사용. RC4가 있고 RC6가 있는데 아주 헷갈려요, 나중에. RC4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주관식으로 이게 뭐 물어보는데 이게 뭐냐? WPS 쓰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게 뭐냐? RC6 이렇게 쓰면 나중에 진짜 눈물 나와요, 눈물. RC4 스트링 암호예요, 스트링 암호.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대칭키예요. 대칭키하고 비대칭키가 있어요. 비대칭키는 키가 두개 있는 거고 대칭키는 키가 한개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암호화 파트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여기서는 중복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제가 암호화 부분에 보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정보보안 일반이 있죠. 여기가 암호화 파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여기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동영상 다 찍어서 올려 그 유튜브에 찍은 거다 있거든요. 그 이거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중복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C4 스트림 암호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중요한 게 뭐다? 64비트가 있고 128비트가 있다. RC4 키가 40비트고 인식 배트가 24비트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128비트. 그러니까 인식 배트는 바뀌지 않죠? RC4 키만 바뀌는 거니까 이건 산수로 하면 쉽게 계산될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EP 암호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카페에 가면 카페에 적혀 있죠. 뭐 이런 뭐야 무선된 이름 그다음에 패스워드 있죠. 그때 이제 40비트 WP가 패스워드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워드 키. 자, 24비트 이니셜 벡터가 있어요. 이 이니셜 벡터를 누구한테 받겠어요? AP가 어디? 자, 핸드폰이죠. 핸드폰하고 통신하면서 HP가 이니셜 키를 자기가 만들어서 보내줘요. 보내준다는 거죠. 24비트. 그러면 이걸 받아요. 받아서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AP에 어떤 내용을 보낼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면, 자, 이게 40하고 24비트를, 이게 CD라고 하는데 64비트 키로 만들어요. 이게 키예요. 이렇게. 아까 대칭 키, 한 개의 키가 있죠? 하나의 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키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RC4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래서 RC4 키 스트림을 만드는 거죠. 키 스트림. 어떻게 만든다? RC4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알 필요도 없어요.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뜯어볼 수 있고요. 그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호를 만들 것도 아니고 뭐 이걸로 그냥 우리는 해커가 되는 거, 화이트 해커가 되는 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런 개념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 이 키를 가지고 키 스트림을 만들 거예요. 키 스트림 만드는데 어떻게 키 스트림 뭐예요? 이 데이터가 1메가다. 그러면 키 스트림도 RC4 알고리즘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메가를 만들어야 돼요. 1메가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1대1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키 스트림을 XOR을 시키는 거죠. XOR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 진수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보낼 데이터가 1011이에요. 내가 데이터를 이거 보내요. 이 데이터를 1011 보낼 거예요. 1011을 보낼 거예요. 물론 데이터는 I love you, 뭐, you love me, 그리고 내 어떤 정보들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지금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64비트 키를 가지고 RC4 알고리즘 돌려서 키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 하나의 키 스트림을 만들었다 쳐요. 1100을 만들었다고 써요. 이렇게. 분명 말했지만 데이터하고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XOR 할 거예요. XOR가 뭐냐면 같은 것은 0이고 틀리면 1이에요. 1과 0은 틀리죠? 1이에요. 틀리죠? 1이죠.
자, 이 내용을 누구한테 보내? XOR에서 누구한테 보낸다? AP한테 보내는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AP는 0111을 받을 거예요. 0111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P는 이걸 인증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인증한다? 얘는 AP도 40bit WP키 패스워드 알고 있죠. 자기한테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 알고 있죠. 그게 40비트예요. 비트. WP키를 가지고 있고, 24비트는 자기가 아까 AP가 인스펙트를 보내줬죠. 자기가 보내준 거니까 자기도 알고 있겠죠. 그거하고 인스펙트하고 만들어서 64비트 RC4를 만들어요. 똑같이 RC4. AP, 이 AP예요. AP. 64비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RC4를 돌려서 이제 키스트리를 만들 거예요. 그 키스트리 뭐라고? 1100.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1100. 자, 그래서 1100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도 이거 같은 키고, 같은 키니까, 키가 같으니까 결과도 같다. 그래서 1100은 같다. 1100. 1100은 나올 거예요. 1100. 자, 이걸 XOR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자, 1011 나왔죠? 내가 처음 보내는 데이터가 뭐예요? 1011이죠. 1011 맞죠? 이렇게 해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복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WP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이게 WP 인증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인증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 봐도 뭐 암호화하는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뚫리는 거죠. 너무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64비트의 RC4키 생성해서 이니셜 벡터 패킷을 전송할 때마다 새로 생성. AP가 보내주겠죠. 네. RC4 알고리즘 64비트 RC4키를 이용하여 메시지 크기와 동일한 RC4키 스트림 생성. 이걸 넣어가지고 데이터하고 똑같은 RC4 키스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CRC32 알고리즘 쓰는 거죠. 자, 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인증을 할때 이런 프레임 있잖아요. 이 프레임이라 해야 되나? 이게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패킷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패킷은 3계층이고 프레임은 2계층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니까 보셔야 돼요. 자, 프레임하고 패킷하고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이사 7계층. 빨리 디램을 확장시켜야 돼요. 너무 뜨는 속도가 느려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 있죠? 제가 크게 확대를 할게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 링크 계층을 하잖아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그 보내는 데이터를 뭐라고 불러요?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레이어 3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고, 레이어 4계층에서는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그 메시지를. 그다음에 레이어 뭐 5부터 6, 7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걸 프레임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프레임이라고. 자, 인증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를게요. 프레임 레이어 2니까 프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암호화가 있죠. 암호화. 이건 암호화를 뭘로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라고 부르죠. 김일성. 그 ICV가 뭐예요? 이게 김일성이 아니라 가독성이 아니라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아내는 무결성이죠. 무결성. 무결성이 뭐예요? 이 프레임을 내가 보냈는데 가운데에서 해커가 이쪽 내용을 고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고쳐서 보내는 거죠. 그때 이 프레임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알수 있는 게 어디다? 무결성. 이게 알수 있다. 이 알고리즘이 뭐다? CRC32를 쓰고 있다, 지금. 무결성 체크하는 알고리즘 CRC32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을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뭐다? RC4를 쓰고 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수신 측이 누구겠어요? 뭐, AP겠죠. AP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송신 측과 동일한 비밀키를 공유한다. 비밀키. 이거 모르면 똑같이 복원 못 하는 거죠. 똑같이. 이걸 모르면, 이걸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무선 API 통신 과정. 클라이언트가 무선 API에게 인증을 요청하면 무선 AP는 이니셜 벡터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이니셜 벡터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죠. AP가. 클라이언트는 전달받은 IV와 이니셜 벡터와 WEP 키로 암호화하여 AP에 전달하고 무선 AP는 메시지를 WEP 키로 복화하여 전송한 IV와 일치하면 연결을 허락한다. 이니셜 벡터와 일치하며 연결을 허락한다. 이거인 것 같아요. 이니셜 벡터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이니셜 벡터가 이제 보냈는데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되는. 내가 보낸 게 이건데 얘도 그 값이 있으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같으면 연결 허락해 준다는 거죠. 이니셜 벡터 같으면. 내가 봐도 너무 조금 헐렁하죠? 복화에 전송한 IV와 일치하면 연결 허락. 제가 뭐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알아서 새겨 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헷갈리는 말이 있으면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때는 정신 차리고 다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니셜 벡터 헤더 이거 같은데 이 이니셜 벡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받아서 자기가 보낸, 얘한테 보낸 이니셜 벡터와 여기서 채워져 들어오는 인스 벡터가 같으면 뭐 적합한 사용자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보안 취약성.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바뀌지 않는 암호화 키. 이니셜 벡터는 여러 번 이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암호화 키는 한번 설정되면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해커들이 그걸 뚫는 데는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패스워드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라, 3일에 한 번씩 바꿔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막 바꿔버리면 해커가 해킹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1분 이내, 1분보다 더 짧아졌죠. 이내로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성이 높지 않다. 너무 키가 짧대요. 이니셜 벡터도 짧고, 짧은 길이에 WP 키도 너무 짧고, 그래서 보안성이 높지 않대요. 그래서 이거 절대 지금 쓰지 않고 있대요. 예.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거 하면서도 내가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시험 치는 데는 이해가 될수 있을까 생각해요. 예.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좀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도 나의 얘기에 대해서 논리성이 좀 부족하다, 설명 조금은 좀 핀트가 낮게 생각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WP 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뭐 단말기 설정된 암호화 키라고 말했는데, 이게 진짜 그게 암호화 키가 맞는 건지, 이걸 한번 제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좀 마음에 걸리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것 때문에 802.11i에서는 WEP에 너무 그 보안이 뚫린 거예요. 1분 만에 다그다 뚫려가지고 누구나 액세스 포인트 AP에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802.11i에서 WPA, WPA2, WPA3 이게 쭉쭉쭉 나온 거죠. 자, 우선 WPA 부탁해요. WPA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WPA2는 2004년도에, WPA3는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WPA3가 최근에 만들어지니까 상당히 보안성이 강화된 그런 기술이겠죠. 자, 그러면 WPA부터 하죠. 자, WPA도 우리가 WAP도 있거든요. WAP 이거하고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WAP. WAP가 뭐냐면 와이어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무선 응용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 P하고 A를 바꾸면 WAP가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WPA. 근데 그게 이건 헷갈린다 해서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WPA 2003년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 TKIP이야, TKIP.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표 하나만 외우면 돼요. WPA는 시큐리티 프로토콜, 암호 프로토콜 RC4다. 암호 알고리즘은 RC4를 쓰고 있고 키 랭스는 40에서 104. 그다음에 키 라이프 이니셜 벡터가 24비트.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데이터 인티그리트. 무결성. 지금 보낸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았다. 이게 CRC31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WP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TKIP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 똑같이 RC4를 써요. RC4. 그럼 TKIP을 쓰면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 TKIP을 쓰면 안 돼요. 얘도 RC4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RC4와 TKIP의 차이점은 뭐냐? 키 길이에요. 키 길이가 128이에요. 그다음에 이니셜 벡터가 24밖에 안 됐는데 이건 두 배예요. 그래도 그다음에 키 랭스하고 이게 좀 커졌다는 것뿐이지만 오리지널 WP의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나 해킹당하기 쉬운 그 복잡하지 않은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키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암호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뿐이지 암호는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EP, WPA, TKIP 이건 쓰지 않는다. 뭘 쓰느냐 하면 퍼스널 모드. 이게 퍼스널 모드잖아요. WPA2의 퍼스널 모드가 WPA가 있고 WPA2가 있어요. 있는데 TKIP을 써도 되고 CCNP를 써도 되는데 권장하는 것은 개인이 쓰는데 권장하는 것은 CCNP 이걸 써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이것도 쓸수 있지만 이건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CCNP는 AS를 쓰고 있고 키는 이걸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인티그리티 무결성은 CBC 맥을 쓰고 있고 TKIP은 뭘 쓰고 있다? 미셸이를 쓰고 있다. 미셸.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은 WP, WPA, WPA2, 그다음 퍼스널 이것까지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라는 거고, 엔터프라이즈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예. 그래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할게요. RC4 알고리즘의 보안 문제점 개선. 보안 문제점이 뭐예요? 키가 더 늘어났다는 것뿐이에요. 예.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외운다고 막 난리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워버릴게요. 예. 쓸데없는 거 외운다고 내 머리를 낭비하면 안 돼요. 예. 게요. 사전 공유키 방식 제공. AP에서 비밀번호 수동으로 설정. 이게 좀 개선된 거네요. WP에서는 뭐한번 설정되면 계속 쭉 쓴다는데 얘는 이제 수동 설정이 가능하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무결성 알고리즘은 미셀 MIC라고도 불러요. 이걸 쓰고 있고 김일성 알고리즘은 RC4인데 자, 이니셜 벡터가 WP보다 두배 늘어났고 키 랭스도 128로 늘어났다. 이거 역호환 가능,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역호환, 호환이 가능하다. 호환이 가능하다. 이거죠. 아니. 자, 전번에도 말했지만 RC4가 보안에 뚫렸어요. WP가 보안에 뚫렸어. 보안이 뚫렸어요. 그럼 이제 이거 쓰면 안 돼요, 맞죠? 그럼 이제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집안에 나도 그 AP가 있어요. 액세스 포인터가 있었어요. 안테나 두개 달린 거 있어요? 이거. 이거 저는 LG 유플렉스에서 설치해 줬어요. 자, 그러면 옛날 1999년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그때 이걸 LG 유플렉스에서 이거 준걸 내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RC4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보안에 뚫린 거예요. 그럼 이제 LG 유플렉스에서 이걸 리콜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리콜 할 거예요. 리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느냐, 아니면 하드웨어 자체를 교환해 주느냐.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면 그냥
어떻게 설치하는지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하드웨어를 교체시키면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 기사님이 저하고 먼저 통화를 하시죠. 내일 가겠다. 5시 괜찮느냐? No. 6시 괜찮느냐? 오케이. 그럼 내일 6시. 그럼 내일 6시에 기사님이 그 무거운 아시, 그 무겁진 않지만 그걸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와요. 자, 이건 TKIP으로 바꾼 거예요. TKIP으로. 아니, 다른 CCNP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도 새로 깔아주고, 정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기사님은 이제 일을 마치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 기사님은 그 일을 LG U+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그,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기사님이.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TKIP, WP가 문제가 생겼을 때, TKIP을 만들었을 때, 고려사항이 뭐냐면, 하드웨어 교체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만 고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자고 해서, TKIP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IC4를 쓰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키를 좀더 크게 해준 것뿐이고, 그 다음에 CRC 31을 썼던 걸 미셸로 바꿔줬을 것뿐이고, 이걸 바꾼 후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웬걸? 안 좋은 걸 기반으로 이걸 조금 바꿨다 하더라도 얘는 금방 뚫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얘가 TKIP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기존에 IC4 깔린 애 소프트웨어만 얘를 TKIP으로 깔아줘서 좋았어요. 기사님이 오시든 아니면 인터넷 접속해서 어떻게 까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 이렇게 하면 됐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의 허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IC4를 계속 써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온 거죠. WP2에서는 이렇게 하자. 소프트웨어 교체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TKIP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죠. 얘는 소프트웨어 교체를 하지 않겠다. 하드웨어를 교체를. 하드웨어 자체를. CCNP. 그래서 다 바꿔버린 거죠. 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깔렸던 이 AP에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이 오셔서 CCNP 관련 이거하고 이거를 맞교환해, 얘는 이제 가져가시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CCNP를 깔아주시고,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그 작업을 기사님이, 설치된 만큼 다 해주신 거죠. 그런 작업을 한게 이거예요. CCNP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RC4, WP하고 TKIP은 유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RC4 썼던 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CCNP 할 때는 그냥 AP 자체, 하드웨어 자체를 그냥 바꿔치기 한 거예요. 왜냐면 CCNP하고 12시맥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기존 하드웨어에서는 지원을 못 하니까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호환 가능이 뭐냐면 이걸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교체만으로 하겠다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WP RC4를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계산판으로 사용적인 WLAN 장비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구현.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 WPA2 CCNP는 하드웨어 자체를 다 교체를 한 거죠. 앞은 이득이 있는 거죠. 자, WPA2 2004년 CCNP. CCNP, TKIP 대체. TKIP은 기존 하드웨어에 적용 가능. CCNP는 보안성 고려. 기존 하드웨어를 고려하지 않아서 새로운 하드웨어 필요. 자, 무결성 알고리즘. 내가 보내는 프레임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CBC 맥을. 이것도 제가 다 찍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기밀성 알고리즘은 무결성은 CBC 맥, 기밀성은 AES 알고리즘. 이것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WPA2가 퍼스널, 우리 일반 가정, 우리 개인들이 쓰는 거고, 이제 WPA3 2018년에 제정된 게 뭐다? 엔터프라이즈가 개정된 거죠. 엔터프라이즈. 기업용한테도 무선 LAN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너무 기업에서 쓸수 없는 정도의 보안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08년에 WPA, 2018년에 WPA3가 나왔고, 얘는
퍼스널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지원하게 된다. 이거. 그래서 EAP 확장 프로토콜을 채용하게 된다. 자, 사전 공격 방어. 약한 비밀번호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을 책임. 옛날에 우리가 AP에 보안을 패스워드를 설정하는데 너무 쉽게 패스워드 설정해서 사전 공격 있잖아요. 사전 공격으로 패스워드를 뚫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WPA3 2018년에 적용된 건 그렇다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약하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방어가 가능하도록 뭔가 좀더 보안을 또 강화했다. 그 다음에 보안 옵션을 간략화 시켰어요. 얘는 IoT 기기들, Internet of Things 뭔지 아시죠? 냉장고에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테레비에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세탁기에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세탁기 켤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에서 지금 우리 집에서 자동차 겨울에 그 추우니까 시동 걸수 있는 거고, 집에서 리모컨으로 IoT들 설정까지도 그것도 다 무선이잖아요. 그것도 무선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내 지하실에 있는 그거 켜는 것도 다 무선이잖아요. 예. 그것들까지도 생각해서 WPA3를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것 무선으로 돼 있는데 그거 잘못 만들면 큰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엔터프라이즈처럼 이 막강한 무선 내 이런 것들 사용해야 되는 거죠. 프로토콜들을. 서로 간에 데이터 액세스 힘든 WPA하고 WPA2까지만 해도 라우터 A와 사용자 AB가 있다면 A하고 라우터하고 A 사이의 암호화 패킷을 분석해서 I와 B 사이의 데이터를 복호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냐면 AP가 있는데 사용자들이 카페에서 사용자 A가 있고 사용자 B가 있는데 다 무선으로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커가 얘들 걸 가지고 이걸 유추해서 얘들 것도 해킹이 가능하도록 이게 쉬워졌거든요. 이게 뭐 터널링이에요. 터널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하고 한 거하고 얘하고 한 것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추리할 수 없도록. 그게 안 됐다는 건데 WPA3에서는 그게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렇게 터널링처럼 서로 간에 그 보안성을 뛰어나게 했다는 거죠. 개별적인 암호화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사용자 인증 및키 교환을 위해서 별도의 인증 서버 필요해. 자, 엔터프라이즈 모드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WPA 퍼스널인데, WPA PSK인데, 이게 개인, 그러니까 지금 개인 모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이거부터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못 봤어요. 엔터프라이즈 모드가 있고 퍼스널 모드가 있는데 먼저 퍼스널 모드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퍼스널 모드 우리가 일명 WPA PSK라고 불러요. 퍼스널 모드를 WPA PSK 좀 크게 할까요? 너무 크게 하니까 안 보이네. 떨위피의 암복화 키 관리 방식을 보완했고 미리 설정된 프리 시어드 키가 사용자 및 AP 간의 공유. 미리 설정된 프리 시어드 키가 뭐예요? 패스워드 보면 우리 카페 가면 카페에 A4G에 적혀 있잖아요. 와이파이 패스워드. AP는 이미 그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 미리 설정된 게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미리 사용자하고 나오고 미리 공유가 되는 거죠. 예, 그거 프리셰어드 키. 그래서 WPA 퍼스널 키는 프리셰어드 키로 돼 있다. 근데 엔터프라이즈에서 이게 프리셰어드 키가 되면 그게 보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사장이 볼수 있는 정보하고 사원이 볼수 있는 정보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사장님이나 나나 그 AP에 있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될 거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은 이제 이렇게 프리셰어드 키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WP처럼 AP와 통신할 클라이언트에 암호화 키를 등록한다는 거죠. 암호화 키를 등록.
AP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동일한 암호화키를 사용. 그래서 WPA는 TKIP을 쓰고 WPA2는 CCNP, AES를 쓴다. 얘들은 뭐다? 프리셰어드 키를 쓴다. 프리셰어드 키. 프리셰어드. AP하고 나하고 키를 공유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EAP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802.1x EAP는 뭐가 지원한다? 엔터프라이즈 모드, WPA3 엔터프라이즈 모드 또는 WPA2 엔터프라이즈 모드에서 지원하는 게 EAP 기능이다. 그래서 퍼스널에서는 인증 서버가 필요 없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APS 다 끝난다. APA는 비밀번호를 나하고 A4를 통해서 알려주면 우리는 이제 들어갈 때 패스워드만 그렇게 입력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통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인증 서버가 필요 없다. 네. 인증 서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처럼 개인별마다 호를 설정하겠다는 거야. 개인별마다 세션을 설정하겠다는 거야. 개인별마다. 근데 개인용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키를 공유하는 거죠. 패스워드를.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사전 공유 키. 별도의 인증 서버가 필요 없다. 대신에 무선 단말 및 액세스 포인트 간에 사전에 특정 키를 공유해야 돼. 패스워드. 통상 256비트 길이로 사용자 관리자가 입력한 암호 및 SSID로부터 생성된다. 맞죠? 암호? 지금 우리가 지금 카페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는 그냥 AP하고 나하고 통신해서 인증하면, 인증되면 이제 끝나는 거 쓰면 되는 거고, 인증 서버 필요 없잖아요? 무선 단말하고 AP 사이에서만 인증 메시지가 주고받음. 그러니까 나하고 AP, 무선 랜 사이에서만 인증이 주고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나하고 AP 간에 프리셰어드 키, 패스워드. AP의 패스워드가 설정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 카페 주인님이. 정적인 PMK로부터 무선 구간 세션용 암호화키가 유도. 뭐 이건 이런 쓸데없는 말 몰라도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거 외운다고 막 정력 낭비할 필요 없어요. 자, 사전 공유 키 방식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알았죠? WPA, WPA2, 퍼스널 붙죠. 프리셰어드 키 아니면 WPA, WPA2, 패스 하여튼 그렇고 PSK 뭐 이렇게 불린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르면 이게 가장 합당한 거죠. WPA, WPA2, 퍼스널 프리셰어드 키. 그래서 WPA, PSK 이게 뭐다? 퍼스널 모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퍼스널 모드. 퍼스널 모드는 WPA, WPA2, TKIP, CCNP가 지원된다. 인증 방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인증할 뭐야 무슨 랜을 인증하는 방식 보면 WEP가 있고 WPA 개인이 있고 이게 뭐예요? TK CCNP가 있고 WPA2 엔터프라이즈가 뭐예요? 여기에는 EAP가 있죠. 802.1x EAP 얘는 인증 서버로 쓰는 거죠. AP가 필요 없고 AP는 그냥 무선 데이터를 받아서 유선으로 넘겨주는 AP는 받아서 누구한테 넘겨준다? 인증 서버한테 패스만 해주는 거고 모든 인증은 누구한테? 인증 서버에서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아이디 패스가 있고 접속하기 위해서는 무선 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개인만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된다. 개인별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다르다. 근데 WPA2 개인은 WPA2가 있는데 WPA는 TKIP, WPA2는 CCNP를 쓰고 있고 얘는 패스워드를 서로 AP하고 개인이 공유한다. 그리고 AP하고만 공유해서 그 키가 같으면 그냥 통신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퍼스널 모드 끝났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드, 기업용. 사용자 인증 및키 교환을 위해서 별도의 인증 서버가 필요하다. 인증 수행은 EAP라는 인증 프레임워크를 이루어진다. 이게 인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인증 프레임워크로 인증 알고리즘을 인증 프로토콜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오늘은 이걸 사용했다, 저거, 내일은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 사용자, 얘는 사용자별로 키가 있어야 돼요. 사용자별로. 그 키라는 게 뭐예요? 공인인증서가 될수 있고, 아니, 아이디 패스워드가 될수 있는 거예요. 퍼스널 모드에서 세션 키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의 세션 키, 패스워드 쓰는 거죠. AP에 설정된 패스워드 키. 근데 엔터프라이즈 모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개인별로 들어와야 돼. 개인별로. 그렇게 개인별로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인증서가 될수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될수 있고 아니면 어떤 게될수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 좋아요. 그래서 EAP 위에 어떤 인증 프로토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802.1x EAP라고 부르죠.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아마 이렇게 부를 거야. 802.1x 표준과 함께 EAP 인증 프로토콜 채택. 자, 각 사용자별로 유일한 키를 갖도록 해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지정해 주는 거죠. 얘가.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구분이 가능했던, 구분한 것은 이게 가능한 거고, 인증은 누가 해준다? 얘가 해주는 거고. 그냥 인증은 얘가 해주는 건데, 사용자별로, 각 사용자별로 유일한 세션 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는 거다? 이게 이 기술이 제공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다. 자, 802.1x EAP 무선 랜 클라이언트와 라디우스 서버 간에 인증 서버 간의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EAP는 802.1x는 포트에 대한, 아까 무선 랜에서 포트는 뭐예요? 사용자마다 무선 랜에 접촉할 때 그게 포트라고 했잖아요. 그 포트 간에 사용자를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사용자에 대한 인증 수행하고 사용자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인증서, 스마트 카드 등 다양한 인증 제공하고 세션별 암호화 키를 제공해요. 개인별로, 사용자별로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아마 무선 랜 시험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올 거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내일 설명드릴 게 이제 이거예요. EAP 확장.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죠. 엔터프라이즈의 EAP 방식은 이런 게 있다. 근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건 뭐냐면 GTC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걸 물어본 건 이제 오늘 말고 내일 제가 준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드릴게요. 제한테 질문 드린 게 이거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내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